최근 서울 고등법원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. 이런 가운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시가 전통시장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.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강추위로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 발길이 뚝 끊겨 걱정이 커진 상인들에게 더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. 지난 12일 서울 고등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. 아무래도 거기에 문 닫아놓으면 우리 여기 좀 오거든 손님들이 오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그런 거. 더 이상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어 시장 상인들을 주축으로 전통시장 특별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발족했습니다. 대구시 상인연합회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대구시와 시의회, 상공회의소, 여성단체협의회 등 각계각층에서 위원으로 나섰습니다. 특별위원회는 우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위법 판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전통시장에서는 지금 상인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 뭐 대형마트 위법이라는 이런 사실도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투기에서 따라야 되고. 주민들이 너무 편한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안 가는데 사실 전통시장 가면 싱싱한 것도 많고 그런 것도 많잖아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대형마트 규제 정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을 다양하게 발굴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.